지옥에서도 장사꾼은 장사를 하는 법이죠.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진 것 같군요. 데이비드가 자신의 병력에게 위상력을 부여했어요. 그 때문에 숫자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적들 한 명 한 명이 정의 클로저에 못지않은 강함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. 데이비드는 애초부터 이런 상황을 상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이 다녀오신 군수공장, 그곳에서 데이비드는 새로운 병기들을 생산했죠. 그 병기들은 위상 능력자가 위상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병기의 위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병기들이에요. 여러분이 탑승하셨던 램스키퍼나 라니의 핵사부사와 비슷한 원리죠. 하지만 데이비드가 군수공장에서 만든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. 데이비드는 그곳에서 자신의 육체를 개조한 것 같아요. 네? 자기 몸을 개조했다고요? 비록 차원종 기관을 몸에 이식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자젤의 의식은 비대하고 강력해요. 그걸 받아들인 이상 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죠. 그래서 데이비드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기계로 대체하는 건 물론 위상력 강화 수술도 받은 것 같아요. 데이비드의 컴퓨터에 그가 받은 시술의 내용이 있었어요. 그는 위상력 강화 수술을 받음으로써 제2위상력을, 아스타로트의 심장과 아자젤의 의식을 흡수해 제1위상력을 손에 넣은 거예요. 그리고 두 종류의 위상력을 동시에 가지게 된 그는 지금 제3위상력을 가진 존재로 거듭났어요. 하지만 그 대가로 그의 몸은 엉망진창이 됐어요. 당장 죽어버린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요. 원반에 장악에 실패했더라면 그는 이미 죽어버렸을 거예요. 정말 광기에 가까운 집념이네요. 그는 이 계획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.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었네요, 데이비드는. 하지만 우리도 지지 않을 거예요. 우리 늑대계 팀의 의지도 그 집념 못지않게 강해요. 조금도 전의가 사라지지 않았군요. 역시 늑대계 팀은 뭔가 다르네요. 그 각오 잊지 말고 싸워주세요. 그래야 데이비드의 집념에 먹히지 않을 테니. 지옥에서도 장사꾼은 장사를 하는 법이죠.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전황 파악이 끝난 모양이군요.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상황이 좋지 않네요. 각지에서 데이비드의 병력이 준동하고 있어요. 일단은 다른 것보다 먼저 램스키퍼를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램스키퍼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전함이에요. 적에게 파괴되거나 적의 손에 넘어가게 놔둘 순 없겠죠. 이 길로 출동해서 램스키퍼를 지켜주세요. 잘 부탁드릴게요. 늑대계의 저력 보여주시죠. 이거 요즘 시세가 어떻게 되더라?